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고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지 자세한 고민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체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펀드 계좌 개설과 판매 상담을 주로 하는 영업직으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일에 흥미를 못 느껴서인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관심 있는 분야는 제조업 인사팀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금융권으로 취업을 준비하다 입사한 거라서 그 분야는 어떤 스펙이 있어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한 1년의 경력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다른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네요. 네. 진작에 서른을 경험한 서희 씨도 공감이 되시나요? 네, 사실 이 서른하면은 네. 이 나이쯤 되면은 뭐 아기도 네. 낳고 뭐 잘 살고 있을까 가정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니잖아요. 요즘 서른은 예전 서른하고 다릅니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이직을 하기에는 애매한 이 경력이나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이해가 그쵸. 되는데 사실 이게 뭔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아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여성이라서.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뭐 사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졸 기준으로 치면 여성분들이 보통 취업하는 게 25에서 6 예. 조금 늦어도 한 27 정도까지 취업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경력 1년인 걸 감안해도 지금 뭐 이제 30이 되시니까 29이신 거죠, 현재. 그렇다고 할 때는 나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핸디캡, 뭐 그게 이제 고용법상은 그런 규제를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그 어려움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점을 찾아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사연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들어봤는데 어떤 고민들 네네.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이직을 준비하는데 좀 핸디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선배들 조언도 따라보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데도 369 이렇게 검색이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너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갈등하시는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관심이 가는 분야는 그쪽인데 제가 또 제 여러 상황이나 여건상 그냥 지금 앞으로 이렇게 경력을 쌓아나가는 게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좀 조언을 듣고자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경력자시니까 이직이시잖아요. 네. 예. 이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현재까지의 그 업종과 종사하는 업종과 또 직무가 관련성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직무를 지금 전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업 쪽 네. 하시다가 인사 쪽은 전혀 다른 직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본인의 흥미적성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네. 현재 영업 쪽 직무가 정말 이제 아니다. 나의 흥미적성이 정말 좀 원천적으로 안 맞다 싶을 때는 빨리 이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경력이 더 쌓일수록 이제 경력자, 인사 쪽 경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영업 쪽 경력이 오래될수록 인사 쪽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앞에 그 선배분들 조언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영업직이 얼마나 안 맞으신 건지는 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혹시라도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또 회사마다 좀 특성이 조직문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업무가 싫어지는 건지 회사와 뭐 업종이 그대로 그 다른 회사로 가더라도 내가 또 혹시라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걸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직무상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세요, 주로? 네. 좀
약간 영업도 서비스 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격상.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직무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런 경우면 좀 더 제 적성을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고객 접점에서 이제 지점 근무하시는 거죠? 지점에서 고객 접점에서 일하시는 게 고객 응대하고 고객 대하는 게 좀 스트레스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제가 아직 1년도 안 됐고 경력도 안 쌓아서 그런지 노하우가 또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 조금 힘든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인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고객 접점을 벗어났을 때 네. 뭐 증권사에서 그 영업하는 판매하는 상품들,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증권업 네. 자체를 이해하면서 하는 직무 자체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수행하신 업무는? 아, 그거는 네, 많이 힘들진 않아요. 아,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성향적으로 좀 내향적인 성향이 뚜렷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내향성이 이제 많이 뚜렷한 분들은 그게 좀 오래 해도 정말로 계속 고객 응대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많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향도 이제 환경과 직업의 영향을 받으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생각할 때 어떠세요? 내가 내향성도 좀 약한 뭐 살짝 내향성, 좀 뚜렷한 내향성 할 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내성적인 게. 내향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는데 그게 맞춰가는 거는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래 외향적인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그게 약간 조금씩 그렇죠. 이렇게 한계가 있죠. 예, 부딪히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예.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좀 개선해야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또 직접 영업이니까 영업도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게 주로 이제 찾아오는 고객을 잘 응대하는 하는 선에서 그 처리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또 고객을 직접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역할이 큰가요? 아, 본인 창출보다는 그냥 인바운드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조금 적응의 그 가능성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분들이 어려운 게 네. 아웃바운드 영업을 더 어려워하니까 고객을 막 찾아가는 영업. 내가 고객을 끌어들이고 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내성적인 분들이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는 거는 예. 성향적으로 또 오히려 차분하고 좀 신중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적응이 되시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이 한번 이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못해드리지만 끝나고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직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늦추지 마시고 차라리 뭐 지금 이번 가을 공채나 바로 내년 상반기 공채 때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인사 쪽을 지원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또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을 나눈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뭔가 적성이나 흥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와 좀 맞지 않은 그런 경향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실제로도 너무나 많죠.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대부분 직무를 택할 때 이제 단순히 흥미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적성적으로 또 아니면 그 조직 문화나 환경적으로 안 맞는 거를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가 이제 외적인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 적응을 하면 되고요. 내적인 거는 사실 바꾸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본인 현재 커리어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이직을 급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는 네. 게 사실 확률상 항상 이제 좋은 게 제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거의 신입 구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직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럴 때 좀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방법은 이제 본인이 좀 일반 신입 지원자보다는 어쨌든 조직생활 1년을 했으니까 예. 내가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어쨌든 사회 경험이 있는 걸 바탕으로 내가 좀 뭔가 그 직무 적성을 좀 더 빨리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이 있다라는 네. 점을 좀 어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취업상담센터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셨을까요? 이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체크해보죠.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요즘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다른 건 어떻게 준비해볼 수 있겠는데 PT 면접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비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지원한 기업에서 PT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어도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중시하는 것을 굳이 따지자면 컨텐츠일까요? 애티튜드일까요? 부족한 저를 위해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연한 고민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면접의 기회를 잡은 분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 같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문들을 좀 뚫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이런 분들은 이 합격자의 몇 배수나 뽑는 거예요? 뭐 회사 정책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한 2배수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2배수?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 뽑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 채용, 최종 합격 10명 시킨다 하면은 네. 20명 정도 아니면 좀 적게 볼 때는 15명에서 네. 많이 볼 때 30명 정도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 이분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 바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어떤 고민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민 이야기 해주실까요? 질문해주세요. 네, 제가 PT 면접이 처음인데요. 처음이라서 네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PT 면접에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후기를 찾다 보니까 네. PT 면접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면에서는 좀 다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애티튜드를 보시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PT 면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경력사원다 신입사원 채용 같은 경우는요. 내용을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PT 면접이 보통 알아보셨다고 했지만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고 당일날 면접 시작 한 2, 30분 전에 그죠? 한 20분, 3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 그때 주제를 알려주고 그 이제 준비한 후에 발표를 한 5분에서 뭐 10분 내외로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도 뭐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언급하는 걸 기대하진 않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태도, 그러니까 외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보여주는 측면에서 어쨌든 일반 면접이 아니고 발표 면접이기 때문에 좀 더 발표하는 자세부터 자신감 있고 또 어떤 발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물론 또 내용도 어느 정도 차별화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이제 본인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계신 게 좋고요. 뭐 5분 정도 발표라고 하더라도 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또 뭐 배경 설명 또 뭐 지금 현재 문제 상황 해결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해서 발표하시는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당일날 가면은 네. 대기실에서 주제를 몇 개 주고요. 네. 하나만 주면 또 모르면 전혀 발표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4, 5개 정도 이제 후보 주제를 주고 그 중에 택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준비. 아, 짧아요. 예, 뭐 A4지 네. 정도 하나 주고 거기 본인 준비하라고 해서 30분 정도 후에 바로 이제 발표를 순서대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요. 궁금하신 점 또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채용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스펙 초월 소셜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스펙을 초월해서 이제 뽑혔다는 공고를 봤는데요. 네. 공공기관이랑 기업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전략이 있을지 궁금해요. 아, 이름이 거창하네요. 스펙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요. 아, 또 예. 이것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게 지금 아마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뭐 공기업 채용 전형에서 보신 거죠? 네. 예. 그 아무래도 공기업은 이제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한 제한을 좀 덜 두는 편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또 야 스펙 초월이면은 뭐 아무나 다 뭐 또 쉽게 뽑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채용의 기본은 지원자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한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렇죠. 또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네. 너무 거기에 대한 이게 쉽지 않아?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성과 강점, 그러니까 나의 핸디캡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크게 안 따지니까 나의 장점과 강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거기에 오히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나름 좀 뭐 유리한 부분은 뭐 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PT 면접 꼭 잘 치르셔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PT 면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네. 싶은 게 그렇다면은 이 대여섯 개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주제도 사실 지원한 직무, 세부 직군이나 직무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흡연 주제 법에 대해서 뭐 찬반 너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면 뭐 아이디어. 그 길거리 흡연을 좀 뭐 증진할 수 있는 네. 뭐 아니면 또 소비자 트렌드 관련된 거 뭐 네. 예를 들어 이통사라든지 뭐 카드 회사니까
특히 이제 소비자 관련된 그 직접된 그 사업을 하는 쪽은 뭐 새로운 20대 여성들을 위한 뭐 통신 상품 간단하게 한번 너가 아이디어 내봐라 뭐 이런 것도 내고요. 이제 개발이나 뭐 이공계열 쪽은 주로 이제 기술이나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 또 전공과 관련된 네. 전문 그런 좀 테마를 발표 주제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 상담 센터를 통해서 구직자분들 그리고 또 이직을 꿈꾸고 있는 분들의 고민 상담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사님 끝으로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벌써 공채가 이제 거의 뭐 그 서류 전형 필기 시험은 다 끝나가고 면접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이라는 건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 대면 관계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본인 진솔한. 네, 저희 또 가을 하면 또 진지함, 진솔함이 좀 어울리는 네. 계절이죠. 네. 이제 그런 태도로 좀 면접에 임해서 좋은 또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좀 맺기를 저도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